굉장히 달달한 슈거 파우더를 잔뜩 뿌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거랑 케어까지 해놓은 상태고 베이스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거샷이 없는 이유는 오늘의 제거는 저희 직원 선생님이 해주셔가지고 제거샷은 없고요. 손톱이 조금 많이 여기 이가 좀 나가 있어갖고 그냥 이 나간 부분을 싹 다 잘랐더니 이렇게나 짧아져 버렸어요. 엄청 짧아졌죠? 그래도 제가 바디가 좀 긴 편이어가지고 길긴 한데 그러면 오늘은 베이스 젤부터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베이스 젤도 세리오 바르겠습니다. 이거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되게 주관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고요. 손을 조금 많이 쓰지 않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합니다. 특히 산 베이스, 산성 많이 들어간 베이스 쓰시던 분들은 이거 쓰면 유지력이 엄청 확 떨어짐을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건강한 손톱에다가 하면 또 괜찮거든요. 이거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 지금 투코까지 끝낸 상태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른 컬러는 포먼트고요. 컬러 넘버는 39번입니다. 뚜껑 떼줄게요. 그리고 옆에는 포먼트, 이거는 S6. 요거를 발라볼게요. 이건 그냥 화이트 시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바르면서 느낀 건데 프롬더네일의 그 앤티크 시럽 중에 화이트 라인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얘만 투컷이고 나머지 화이트는 원컷인데 한 번씩 더 바를게요. 조금 더 화이트하면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두껍게 발랐으니까 이번에는 얇게 한 번씩 바를게요. 이렇게 투코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이제 글리터를 뿌려줄 건데 어떤 글리터를 뿌릴지 아니야 어떤 탑젤 위에다가 뿌릴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탑젤을 4개를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4개인데 하나는 크레이지탑 스탠다드 타이 폴리쉬 탕 상태고요. 그리고 하나는 툴젤 요거는 요것도 폴리시 타입 그리고 하나는 디젤 논 스크래치 탑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크레이지 탑 띡 타입 통 타입입니다. 그리고 슈가 글리터는 네일은 재료빨에서 구매를 했고요. 요런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조금 더 오팔빛이 많이 보여요. 지금 영상에서는 거의 화이트에 가깝긴 한데 화이트 플러스 화이트 오팔? 그런 느낌이에요. 논 스크래치 탑이 제 기준 가장 묽기 때문에 이거를 새끼손가락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엄청나게 묽은 타입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4개 중에 묽을 뿐이지. 탑젤을 얇게 바르고
다음에 글리터를 뿌려주세요. 다 뿌렸으면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그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고요. 한번 살짝 구워볼게요. 다음은 툴젤입니다. 툴젤이 디젤보다 더 묽었네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디젤보다 훨씬 레벨링이 잘 돼요. 된 이 상태에서 뿌려볼게요. 뿌렸어요. 일단 이렇게 겉모습은 첫 번째 했던 디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크레이지 탑. 요거는 스탠다드 타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구워져서 나왔고요. 지금은 파우더로 털기 전인데 브러쉬를 털기 전인데 털기 전에는 육안으로 봤을 땐 똑같아 보입니다. 전 요거 파우더 털 때는요. 요렇게 약간 뭐가 좀 얇고 부드러운 애들을 사용하거든요. 이 중에서 그냥 원하시는 거 하나 파우더용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다 털어준 모습입니다. 다 털었을 때에도 똑같아요. 털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나머지는 지속력 문제일 것 같은데 뭔가 지속력도 그냥 다들 비슷비슷할 것 같은 이 느낌. 딜라이트 스와로브스키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딩 글루 사용해서 원하는 부위에 글루를 짜주시고요. 다음에 스톤을 올려주세요. 스톤이 잘 센터가 맞는지 확인하고 잘 맞으면 글루 드라이어를 뿌려줍니다. 저는 뷰렛 거 사용하고 있어요. 뿌려주기용. 그 다음 클리어젤 사용해서 수화 옆부분이랑 옆부분 메꿔주면서 오버레이 한번 해주세요. 이제 이 뒤 배경을 무광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젤에 남아있는 미경 화재를 한번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매트 탑 젤 사용해서
바탕에 발라볼게요. 지금 제가 사용한 매트타운 비주메르입니다. 제가 원래 디젤 썼었는데 디젤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갈아탔어요. 엄청 작은 사이즈의 스와로브스키 3D를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일단 중지에다가 원하는 만큼 글루를 짜주시고 이렇게 확실히 뭘 하나 더 붙이니까 이쁘네요. 이렇게 손톱에 더 붙여줬어요. 근데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뭔가 얘가 그냥 크리스탈이었어도 이뻤겠다 싶은 느낌? 중간에다가 해주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많이는 못 메꾸고 여기 요 사이 머리카락만 안 끼게끔만 메꿀게요. 이렇게 완성이에요. 되게 조그맣게 짧은 손톱을 했더니 오랜만에 너무나도 익숙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주황빛, 불빛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 반짝반짝. 되게 달달한 슈거 파우더를 잔뜩 뿌려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엄지도 보여주세요. 이렇게.